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8월 12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총 14,714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9명이 증가한 총 1,664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12.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입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94명, 부천시 189명, 평택시 169명 순으로 도내 3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시군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평택시가 3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29명, 포천시 23.5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458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74명이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8월 1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52개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28.3%인 156 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에는 5명의 확진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타시도 및 외국인 포함 총 161명의 확진자가 현재 도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생활 중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9명으로, 김포 주님의샘교회 관련 4명, 지역사회 발생 15명입니다. 먼저 김포 주님의샘교회와 관련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4명이 증가한 총 11명입니다. 8월 9일 김포시에 거주하는 해당 교회 교인이 첫 확진된 이후 접촉했던 같은 교회 교인들이 추가 확진되었고, 또이 확진자들과 접촉한 직장 동료와 가족 등 4명이 8월 11일에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확진자들의 동거 가족 및 이동 동선상의 추가 접촉자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도내 지역사회 발생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자는 총 15명입니다. 먼저 남양주 소재 소아청소년과 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남편과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분들은 남양주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8월 5일부터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일가족이 방문했던 해당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2주간 폐쇄 조치되었으며, 직원 및 입퇴원 환자 등 139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실시 및 능동감시 시행 중입니다. 이 가족 중에 부인이 7월 30일 남대문 지역을 방문하였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그 해당 상가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 등교 이력은 없고, 수영장에서 접촉했던 25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용인시 소재 대지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8월 10일 발열, 두통 등 증상 발현 후 확진되었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친구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확진자들의 가족에 대한 검사 실시 및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음은 광주 일가족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남편,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현재 추정 중입니다. 모두 지역사회 발생 15명의 감염 경로들은 아직 확인 중인 과정이고, 감염원 추가 접촉자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감염 관리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주관으로 슬기로운 감염관리 요양병원 편이라는 과정명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본 교육과 오프라인 실습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감염내과 및 감염관리 전문 교수진이 제작에 참여하였고,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 교육은 미리 신청 접수한 도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또는 겸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국군 수도병원에서 진행됩니다. 1회당 30명씩 총 150명 교육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은 감염관리 전문가, 도청의 역학조사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군 수도병원의 의료진 등이 강사로 나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역학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 개인보호구 착탈이 실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된다면 그 피해가 무척 큽니다. 도는 이런 취약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 실행해 왔고, 이번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실제 현실을 고려한 이번 교육 과정이 활발히 운영돼서 입소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교회 방문 판매 업체를 연결고리로 하는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종교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고 종교시설 내에서 공동식사, 간식 제공 등은 삼가고 종교 행사 전후 소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학예 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 행사는 가능하면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 판매의 경우 가정 방문, 오피스텔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 및 제품 체험 행사 등을 통해서 장시간 밀접하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감염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관련 모임 및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 주실 것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언제 발생하고 확대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은 실제 의학적 사실과 일정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